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으로 가는 길 구례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형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전은 농사용 저온 저장구를 사용하는 구례의 일부 농가에 농산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안내 없이 김치를 문제 삼아 이약금 2천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은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도둑처럼 저온 저장고 문을 열고 내부를 촬영해 위약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고령의 여성 농민에게 위약이라며 농사용 전기를 일반 전기로 전환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 이체하고 있는 통장에서 위약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의 위약 판정 및 위약금 산정 등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전력의 유리한 판단에 따라 농민들만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농사용 전기 위약 점검으로 지난 5년간 6천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200억 원 이상의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전은 농민뿐 아니라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들도 단속하는데 6천여 건 중 단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적발 건수와 액수를 보면 한전은 농사용 전기 도입의 취지와 농협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이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사라는 단어는 현재 법률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이는 한전의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고 법률적으로 부적합성을 가진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저온 저장고에 가능한 물품은 벼, 콩, 배, 감 등 논이나 밭에서 수확해 가공하지 않는 상태의 농작물과 단순 가공한 껍질을 벗긴 양파, 밤, 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한전의 규정대로라면 벼와 배추는 포함되지만 가공한 쌀과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온 저장고에 들어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부정 사용을 판정한다면 농어민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전은 농사용 전기 요금을 36%나 올렸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한 요금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농가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회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식량 안보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어가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 기업의 이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활동이 아닙니다. 다양한 농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선도가 중요한 먹거리를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농사라는 지극히 협소한 개념에서 탈피하고 변화된 농업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 용도별 맞춤형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전은 농업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전기사용료 과징금을 취소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한전의 형태로 고통받는 농어민은 더 이상 외면되지 않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